그레이프 라이팅인데 에이번의 1번 봤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섹스피어에서 쓰였다. 비동사 PP. 새 중학교가 우리 집 근처에 지금 지어지고 있다. 비동사 being PP. 그녀의 연설은 다음 주까지 연기되었다. 비동사 PP. 어, 여기는 미래니까 will be PP. 크리스는 사장에서 손님들 안내하게 되었다. 아. 그 스케이트보드는 삼촌이 나에게 사주신 것이다. 비동사 PP를 쓰고 뭐뭐에게를 쓰고 나를 쓰면 되겠어요. 뭐뭐에게는 영어에 세 가지가 있는데 to하고 for하고 of가 있는데 by는 뭘 썼어요? 아이고. by는 for를 쓰니까 여기다가 for를 쓰면 됩니다. 그 이메일은 그 회사에서 나에게 보내준 것이다. 비동사 PP 뭐뭐에게를 쓰고 나에게 쓰면 되고 이때 에게는 뭘 써요? 샌드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니까 to를 쓰면 됩니다. 토미는 처음 잘 봤지만 그 점수에 만족하지 못했다. 기억납니까? be satisfied 뭐였어요? 응? with입니다. 그 다음 비번은 혼자서 하고 어차피 배열하는 거니까 C번은 송태와 관원의 말을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How about your new job as a firefighter? It's really good. I was really satisfied. 모르겠습니다고? 2번 Let's tak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를 타자. No, we can. 안 돼. 엘리베이터가 지금 수리 중이야. 어렵다. 혼자 못 쓰겠는데 이거. 그 다음 3번. Sorry, Sarah. I wrote your name on the wrong way. 잘못 썼어, 네 이름. That's okay, 괜찮아. That kind of mistake. 이런 실수는 누구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거야. Make a PP를 여기다 쓰시면 돼. Why did you leave your parents' anniversary celebration to so early? 왜 결혼 기념일 빨리 떠나갔어? 아, 부모님이 어? 뭐?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그럼 네가 들은 거죠? 이렇게 뭐하라고? 더 오래 머물라고 들었는데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하지만 빨리 갔어야 됐다라는 얘기. Can you use chocolate powder instead of sugar powder? 아, should be covered. 다음 뭐 써야 돼요? be covered 다음 뭐 써? be covered 다음 뭐 썼어? 기억 안 납니까? 저번에 시험 본 거? 네? 그림을 보고 과란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단 현재 시제로 쓸 것. 사커 플레이어 비 플리즈 다이 못 써? 못 써? 비 디서포인티드 다이 못 썼어요? 비 서프라이즈 다이 못 썼어? 다음에 이것은 비 다음에 테이큰 케어 오브를 그대로 쓰고 빨리 쓰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이 써야 될 것은 비동사를 적절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대로 쓰지 말고 나머지를 해보세요.
A분의 1번 답은 was written 이요. 2번은 노래 빨렸네. Is being built 입니다. 3번은 Will be put open 입니다. 4번은 Is made to guide 입니다. 5번은 Is (5번은) (6번은) 아 못했다네요. 과거 부정이네요. 됐어요. (B번의) (1번) (should be kept secret) 아 이거 어렵다. 아 was the computer broken by you? Was seen standing at the bus stop by Jenny. Was not baked by me. He is called a tough guy by his friends. Only was brought up by Ulbus. Then, I forgot it. I am satisfied with it. It's being repaired now. Can be made by anyone. Mm-hmm. 이건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6시까지 풀고 그 다음에 다른 시험 볼게요.